시작. 사랑 게임, 사랑 거리, 사랑 탐정.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우와, 나는 게임 개발자다. 오늘은 게임잼 이벤트에 참가했다. 게임잼은 48시간 안에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임을 개발하는 행사다. 가끔 운이 좋으면 여성 개발자와 같은 팀이 되지만 우리 팀은 아니었다. 이벤트는 금요일 오후에 시작되고 대부분 첫날은 게임 설계를 위해 밤을 지새운다. 우리 팀은 순조롭게 개발 노선을 정했다. 잠시 각자 휴식을 취하기로 했고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그녀를 보았다. 우리 팀 바로 옆자리였다. 그녀의 팀은 열정적으로 논의 중이었다. 그러다 그녀의 팀원이 지금부터 10분 정도 쉬고 작업합시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팀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비웠고 혼자 남은 그녀는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나는 지금이 말을 걸 기회라고 생각했다. 내 머리와 옷을 살피고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다. 아니 이 자식, 부미. 그녀 옆으로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 하실래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저희 팀 게임에 대해서 들어보실래요? 이게 맞지 않을까? 그녀는 좀 어색해하며 우리 팀 게임 얘기를 들었다. 나쁘지 않네요. 우와, 게임잼 이벤트가 끝난 후 그녀를 그룹 위챗에서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곧 서로의 비밀과 감정을 얘기하는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수상 못한 나에게 승자라고 했었다. 부정할 수 없었다. 내가 그녀를 만난 건 큰 행운이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위챗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데이트 신청을 해서 함께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다. 오늘 상사가 엄청 잔소리했어.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국엔 내 잘못도 아니었고. 네 상사가 잘못했네. 아마 네가 오해한 걸 거야. 이거는 근데 지금 되게 속상한 상태니까 네가 오해한 걸 거야. 아니야, 확실하게 자기 잘못이 아니었는데 무슨 네가 오해한 거야. 네 상사가 잘못했네. 자기 잘못을 너한테 뒤집어 씌웠잖아. 또 그런 식으로 화낼지도 몰라.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 이게 다가 아니야. 동료들은 다 모른 척 하더라. 동료애라고는 전혀 없어. 상사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나 보다. 무슨 일인지 확실히 몰랐나 보다. 맞아. 상사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나 보다. 아무래도 생계가 달린 일이니까. 아직도 기분이 좀 그래. 그럼 이번 주 주말에 만날래? 기분 전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영화나 보러 갈래? 액션, 공포, 로맨틱 코미디. 나는 액션이 재밌을 것 같다. 별론가 이거? 이 영화가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우리 주말에 보자. 이거 배드엔딩도 있어요? 이미 티켓은 샀고 영화관 근처 근사한 레스토랑이라도 알아봐야겠어. 오, 지나친 데이트 준비란 없지. 최대한 많이 찾아봐야겠다. 미니게임, 좋은 레스토랑을 즐겨찾기에 넣으시고 안 좋은 레스토랑을 피하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아니었구나. 어쩐지. 이게 좋은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 별 다섯 개? 아! 아, 잔뜩이에요? 어떡해, 나 액션 영화 이거 괜찮겠지? 그래도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첫 데이트 때 볼만할 것 같긴 한데. 이거. 아니, 여기서 이런 거를 시키네. 뭐야? 뭐예요? 방금 그거 눌렀어야 됐나? 이거. 이거 뭐지? 미니게임 귀엽다. 아! 너네가 양심이 있다면. 아, 이거 일부러 방해하는 거네. 뭐지? 이거, 우와. 이제 충분해. 대단한 미식가. 드디어 그녀와 데이트하는 날이 왔다. 처음 그녀 옆에 앉는 거라 그런지 조금 긴장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스스로 진정시키며 영화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이미 영화는 안 보고 있는데? 이보세요. 영화를 보시라고요.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모두가 나갈 때까지 계속 앉아 있었다. 우와. 흥미로운 영화였던 것 같아. 나쁘지 않았어. 그럼 이젠 뭐 하지?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을 알아. 사천 화궈, 광둥 딤섬, 동남아시아 요리, 초밥.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딤섬 아니면 초밥. 근데 광둥 딤섬이 뭐지? 그냥 딤섬이랑 다른 거예요? 광둥 딤섬. 딤섬 맛있겠다. 딤섬 먹으러 갈까? 딤섬. 그래, 난 아무거나 잘 먹거든. 무슨 뜻이지? 아무거나란 뜻인가? 딤섬이?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물들였다. 그녀를 바라보는 내 가슴이 요동쳤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우와.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야, 마음이 확실한 거 맞아? 너 혼자만의 착각 아니고? 믿어도 될까? 본인 혼자 되게 자신 있다는 듯이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거 진짜 믿어도 되는 걸까? 좋아해 하자, 좋아해. 무슨 소리야? 이러는 거 아니겠죠? 좋아해.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연인이 되었다. 아니, 저게 대답이에요, 근데? 이게 잘된 거야? 우리는 수많은 대화를 나눴다. 항상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얘기했다. 서로를 더 이해하려 하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 했다. 가봐야 해. 안녕. 망한 거 같은데? 예. 아니, 왜? 딤섬 먹은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어째서? 액션 영화가? 좋아해가? 뭔데? 그녀는 여전히 일상의 문제들을 하소연하고 싶어 했다. 똑똑하니까 혼자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속상해 보이긴 했지만, 오늘 상사가 엄청 잔소리했어.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 잘못도 아니었고. 우와, 똑같은 거네? 네 상사가 잘못했네. 근데 이미 휴대폰 보면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다가 아니야. 동료들은 다 모른 척 하더라. 동료애라고는 전혀 없어. 너무 성의가 없다. 상사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나 보다. 생계가 달린 일이니까. 그는 앵무새처럼 같은 이야기만 했다. 함께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면을 보게 된다. 그 때문에 크든 작든 문제는 항상 생겼다. 그치. 그래서 잘 해야 되는 거야, 결혼은. 자기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텅 빈 음식 상자들과 휴지들이 바닥에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하, 정말 내가 치워야겠네. 시간 참 빨리 가네. 우리 만난 지 벌써 3년이 됐어. 우리는 게임잼 이벤트에서 처음 만났지. 사실 네가 말 걸기 전에 나를 쳐다보는 거 알고 있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뭐야? 네가 말 걸었을 때 좀 그랬는데 더 자연스럽게 하지 그랬어. 채팅 참 많이 했지. 점점 넌 내가 제일 많이 대화하는 사람이 되었어.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날 기억나? 그때 정말 헷갈렸는데 네가 아무런 준비를 안 해왔잖아. 아니 딤섬과 영화가 잘못된 건가? 너무 아름다웠던 밤이었고 다 좋았는데 네가 괜히 말을 해서 분위기만 망쳤지. 아,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구나. 하지만 대부분 가벼운 대화였어. 나는 더 깊은... 아, 그런 거야?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말라 이건가? 가끔 우리는 싸우기도 했지. 넌 정말 고집스러웠고 나는 그런 너 대신 먼저 사과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사소한 일 때문에 참 많이도 싸웠는데. 그러게요. 이번에도 못하는 건가? 다른 사람 일 조언하는 듯한? 서로 다른 면에 참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너가 좀 치우든가. 어? 그렇게 난장판으로 해놓고 그걸 그냥 냅둬? 내가 대신 치워줘야지, 안 그래? 아, 그런 면을 인정해달라고? 난장판인 거를 인정해달라? 아, 그런 건가? 아마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 슬프게도 우린 안 되지만 너와 함께 한 시간을 후회하지 않아. 참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 우라 아일. 아, 근데 그거 치워주는 게 싫었던 거야? 떠났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거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던데? 우리 친구 하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이에요. 된 건가? 아, 이건 뭐야? 그러면은 이것도 네가 오해한 걸 거야. 그러려고 한 게 아닐지도 모르잖아. 그냥 툭 털어버려. 이게 다가 아니야. 다 모른 척 하더라. 무슨 일인지 확실히 몰랐나 봐. 기분이 좀 그래.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 상호작용이요? 응? 주변에 뭐 건드렸어야 됐나? 아, 그러면 너네 이거 봐. 로코 봐. 나는 진짜 로코 안 좋아하는데. 아, 그렇구나. 아, 이런 것도. 어이구! 약간 추리물 같은데? 아, 나 또 안 할래. 아, 나 안 할래. 아니, 나 모르고 또 눌러버렸어. 아, 내가 여기 좀 재능이 있나?
놓쳤다. 아, 모르겠어요. 뭐야, 됐다. 아, 이거 다시 안할 거야. 그만해. 눌러봐. 조금 긴장이 되었다. 흥미로운 영화였던 것 같아. 나쁘지 않았어. 이거 영화 잘못 골랐는데? 어떡해. 딤섬이 아니었나? 초밥 어때? 아닌가 본데. 좋아해가 아니었나 봐. 다리 참 아름답네. 나 야바위만 잘해. 난 연애에 재능이 없나 봐. 난 야바위의 길을 걸어야겠다. 이거는 안 못해 먹겠어. 이거 다시 갈수 있어요? 다시 가보자. 여기 뭔가 힌트가 있나? 그림. 무언가를 하고 있었대. 이거 뭐지? 이거. 움찔움찔하는데. 안녕하세요. 친구친기 하실래요? 이렇게 하고 이거 트위터. 허거. 귀엽다 근데. 허거 먹어야 되네. 기분이 별로. 나 하트 눌러줄까? 이거랑 허거에다가 하트 눌러야지. 별로도 귀여우니까 눌러야지. 이게 뭐야, 근데 이거 추리물인가? 이것도 참 어렵더라. 이거 일단은 그걸로 하자. 이렇게 대답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 건가?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또 이렇게 대답하면은 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다, 너 이러는 거 아니야? 한결같은 게 좋은 건가? 확실히 몰랐나 보다. 기분이 좀 그래. 그래, 기분 잘 추스르고 힘내. 이래서 촛불을 켜야 되는 거야. 이거 프사도 뭐 눌러지나? 원래 없지 않았어요? 아닌가? 원래 있었어요? 못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지 않았나? 세 개만? 오. 설마 이거 가지고 또안 되진 않겠지? 선택지가 나올 때? 원작이랑 다르긴 하지만 말이야. 우와, 진짜 다르네? 감독이 열과 성의를 다한 것 같긴 해. 원작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노력도 느껴지고. 우와, 드디어 쳐다본다. 그럼 이제 뭐 하지?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을 알아. 사천 허거. 완전 좋아. 내가 허거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그러게 말이야. 네가 말을 안 해줬는데 나는 어떻게 안 걸까? 아유, 피곤해. 이건 근데 맞지? 이거 안 생겼네? 뭐야, 깜짝아. 어설픈 말은 분위기만 망치겠지? 우와. 분위기 망치지 마. 아니, 왜 입을 열면은 분위기 망치는 걸까요? 게임. 둥둥둥. 관심사에 대해 얘기했다. 근데 이거 왜 가봐야 해지? 이거 뭐 어떻게 해줄 수 없나?
게임은 상호작용적 예술이지.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 너 음악은 좋아하니? 고양이는? 고양이 너무 귀여워. 완전 힐링이야. 노래는 어때, 노래? 노래는? 영혼이 치유되는 것 같아. 바닷가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게 꿈이야. 아, 이렇게 약간 연결을 시키네요, 그쵸? 다 눌렀나 봐. 그럼, 안녕. 그러게요. 아, 드래그 미리 해볼걸. 약간 그래도 소통을 한것 같기도 하고. 어째서? 헤어져. 헤어져. 아니야, 싸우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거는 아직 희망이 있지 않나, 그래도? 야, 이거 빨리 내려놔. 어? 이거 내려놔. 아직 기회가 있어, 아직. 빨리 이거부터 내려놔. 확, 그냥. 그래. 아유, 그래. 아이고, 토닥토닥. 그랬어요. 아유, 나빴어. 그 사람들이 잘못했네. 되게 신기한 게임이네요. 그래. 그래도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다. 오, 그냥 지켜볼 생각은 없었다. 나는 그녀가 모든 걸 스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경청하는 사람. 이거 치워주니까 싫어하지 않았나? 그냥 냅둬? 아, 말없이 치워주는 건가? 아, 정말 내가 치워줘야겠네. 이러면서 치우지 말고 이렇게 내가 치워주면 아이고. 피곤해 보이니까 가서 좀 쉬어. 내가 치울게. 연인 관계는 서로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지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다. 크, 명언이네. 와, 우리 내가 조금 치우고 얘가 많이 치워줬어. 귀엽다. 원래 이거 아니지 않았나? 아니,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야? 아, 말하는 게 아닌가 봐. 그날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봤었고, 네가 나를 위해 저녁도 훠궈를 준비했었지. 그렇게까지 많이 준비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참 사려 깊었던 것 같아. 빨간 펜 지금 하나 생겼거든. 두 개. 세 개. 맞아, 우린 완벽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 관계의 균형을 찾아서 다행이야. 그게 연인 사이에 아주 중요하잖아. 우와. 전에는 이런 얘기를 터놓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냥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주길 바래. 앞으로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지길. 3년 기념일 축하해. 머무르거나 나아감. 아, 이거 안 보이네요, 도전과제. 뭐, 찝찝한데? 완전 해피해피는 아닌가 봐요. 맞아, 완벽한 게 어딨어. 그러면 진짜 로봇 만들어야 돼. 로봇이랑 연애해야 돼.